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따라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예. 오늘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노래입니다. 사실은 한나의 고통은 우리들의 삶에서 늘 만나는 작지만 주관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고통, 일상적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언제나 마주치는 그런 고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당시의 상황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는가, 또 개인의 그 명예와 또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일이었는가 하는 것도 한 시대 안에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나 또 아픔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극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미안하지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은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의 내면과 속사람에게 깊은 아픔을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주서서 감내하고 또 그 의미를 찾고 또 그 안에서 해결해 나가야 될 삶의 과제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와 창조주와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지만 그러나 마주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답을 찾지 못했어도 하나님 안에는 항상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런 성숙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알게 하신 의미이기도 합니다. 생명에 대한 자각으로 그 유한함을 느낄 수 있도록 또 삶에 매듭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선물이기 때문에 동시에 그 안에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자각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멋지게 돌파하시는가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고통을 극대화하게 됩니다. 내가 겪는 일들은 남다른 일이고 가장
아픈 일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지극히 주관화 되어서 하나님도 하실 일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에 대하여 신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모습이 아마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두렵고 정말 비관적이고 정말 슬프고 정말 답이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를 이길 수 있는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교통을 느낄 수 있는 만큼 고통을 위임할 수 있고 또 그를 인내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에 눈을 떠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건 마치 두려움에 떠는 아이처럼 엄마 품에 들어가서 몰라 엄마가 알아서 해줘 내가 눈을 뜨고 나면 다 알아서 돼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네. 그것은 기적도 아닌 것이죠. 네. 우리가 답을 얻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설계되었음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예전에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치매는 정말 피하고 싶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굉장한 요즘은 그 암이 사실은 굉장히 일상적인 것이 됐고요. 우리들도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의학이 발전했다고 해서 죽음에 대해서 다 생각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 싫어하고 약간 이렇게 밀어놓은 주제이긴 합니다. 입버릇처럼 뭐 오래 살고 싶진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죽음 자체를 이렇게 직면하고 똑바로 마주 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개 그래서 그 대단한 주제는 생각하기 이렇게 싫어하는 거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상식이 많아졌어요. 또 많은 케이스를 보게 됐고 이 세상은 점점 오픈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치의 병이나 이런 일이 왔을 때 우리가 얼마 정도 살 수 있구나 또 어떤 일들이 닥쳐오는구나 하는 것들을 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에 대해서 상식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는 거죠. 내게 그런 일이 닥쳤을 때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도 이런 문제가 굉장한 딜레마였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물론 문제이지만 주변 사람과 또 목회자로서 교우들을 대할 때 어떻게 여기에 접근해야 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런데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겪어야 되는 고통과 세상에서는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런 삶의 과정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게 자녀가 특히 아들이 사춘기에 이제 접어들어갔다 처음에는 약간 그런가 하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조크를 하는데요. 아들이 사춘기에 먼 나라로 떠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잘 지켜야 될 겁니다. 먼 나라예요. 같은 집에 살지만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걸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지만 뭔가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됐거나 뭐 관계의 문제이거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지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떠나야 될 먼 여행을 떠나고 있구나. 그래서 이를 잘 지키고 바라보고 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자리가 다시 미성숙의 어린아이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성숙한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겪었지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예, 본인도 이를 극복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설계해 주셨어요. 근본적으로. 물론 그 가운데 유혹이 엄청 많지만, 죄가 또 끼어들 가능성이 엄청 많지만, 그래서 불안하고 음험하고 그리고 굉장히 예, 부끄럽고 감추고 싶어하는 어떤 기억들이 예, 그 사이로 이렇게 스며들 수 있겠지만, 예, 그러나 누구나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설계하셨어요. 예, 부모에게 그 믿음이 없다면, 선생님들에게 그 믿음이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신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예.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인생의 시간이 뭐 30년에서 20년으로, 10년에서 또 5년으로, 나중에는 1년으로, 1년 미만으로 줄어들겠죠. 그때 우리는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또 무기력과 우울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하지 않으셨어요.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원자력병원, 거기는 전부 암 환자예요. 원자력병원에 문병을 가서 예전에 우리 교회 아버님 때문에 방문해서 이제 위로를 한 적인데, 거기는 100% 암 환자였는데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관찰하면서 느낀 게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완치되는 분들이 물론 많이 있겠고 또 그러기를 바라지만, 잠정적으로 굉장히 다른 세계의 시한부 인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균 수명이 40세 미만이었을 때의 세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아마 우리가 환갑잔치 하는 게 아마 20살 생일 정도일 거라고 생각돼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35 정도 됐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직도 인생이 5년 정도나 남아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긴 시간을 그 안에서도 에라 될 대로 되라 하고 딩까딩까 세월을 허송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이 5년이라는 긴 시간을 어떻게 아름답고 멋지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도 야, 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고 만들어졌나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암병동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병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보호자들이 오고 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휴게실 같은 공간에서는 모여서 이렇게 TV를 보는 환자들, 아마 혹자는 그곳에서는 전부 다 비관적이고 이렇게 낙심한 얼굴들만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참 많아요. 네.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대단한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중에서 굉장히 그 예후가 좀 좋은 암에 걸려있는 사람은 굉장히 밝고 또 희망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소 무거운 그런 진단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도 역시 그 남은 시간 안에서 빨리 자신의 희망을 조정하는, 그래서 싸우고 이기고 또 그 다음에 삶을 조심스럽게 설계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궁극적으로는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어떤 이들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생각하려 들지 않는, 회피하는 태도를 갖기도 하겠지만 아마 누구나 알게 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께서 이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대신 져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예. 그게 사랑이죠. 사랑, 고통을 느낄 수 없다면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고통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인간의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한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어요. 그건 잘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셨고 또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답이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대안이었어요. 한나는 이것을 아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요. 우리 인생의 자세입니다. 고통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러나 그 답은 결국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예, 아들을 천신만고 끝에 낳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자기 주장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는 것이죠. 예, 이런 신앙적인 앵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앵글이 아름답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배워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은 일변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시각은 옮겨지는 거예요. 한 여인의 눈물과 기도와 그에 대한 응답은 이제 조용히 뒤안길로 묻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면에 서게 됩니다. 예, 우리는 다 그런 거예요. 예. 나는 왜 여기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나의 고통을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나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하는 것들은 여러분, 예, 청지기에는, 성경의 사람들에게는, 예,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께 이때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살게 된다는 그 영광을 감사함으로 간직했을 뿐입니다. 그 이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주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설계하거나 또 생명을 낳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퍼즐 조각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 우리 생명 안에 여러 조각들이 있을 텐데 그 생명의 여러 요소들이, 그러나 그 생명을 이루어가면서 사실은 서로 기뻐하는 거죠. 예, 적혈구는 산소를 나르면서 기뻐할 겁니다. 우리는 그 기뻐하는지 보지 못했지만 그 모든 생명 안에는 그런 기쁨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수레바퀴 인생도, 그 다음에 세상에 내던져진 하나의 조각 같은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를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내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일에 오늘 또 우리가 넉넉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이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엘가나의 집안이 어떻게 잘 돼서 고대 광실처럼, 아니면 어떻게 대를 이어서 행복하게 멋지게 넘치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 끝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거기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될 겁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아마 야곱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베델에서의 돌베개의 꿈,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다시 그가 어려운 날들이 올 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웠던 약속과 또 하나님과의 만남과 동행을 기억했던 야곱의 인생에서 그거 남는 거예요. 예. 또 브니엘에서의 얍복강가의 하나님과의 씨름, 예,
그런 두 개의 큰 축이 야곱의 인생에서 남겠죠. 하나 덧붙이자면 마지막에 열두 아들을 향한 그 야곱의 밝은 영안으로 축복하던 야곱의 축복기도 그 인생에서 아마 그 정도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하죠. 네, 베드로의 일생이라고 다를 것은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을 다른 눈으로 보고 주님 앞에 하나님 예배자로 쓰임받다가 복음의 길에서 주님 앞에 부름받는 것, 저와 여러분의 이미 정해진 삶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안에도 올려드릴 크고 작은 아주 세세한 간증들은 하나님이 다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를 가길 바랍니다. 한나는 오늘 우리에게 한 노래를 들려줍니다. 기도와 같은 노래, 우리가 한나의 노래라고 얘기하는 그의 노래는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 기도회에 조크처럼 얘기했어요. 우주의 고통의 총량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지, 그런 질문은 리처드 도킨스에게 물어봐라, 무신론자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은 그런 질문에 집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찬양합니다. 예. 곧 로벤 이스 운저 암트, 우리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직분입니다. 1절은 한나의 고백이에요.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의 노래를 시로 보자면 여류 작가의 시 같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시편 18편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남성적이죠. 예, 구속사에 대한 그런 찬양인데요. 한나의 개인적인 고백.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로다. 예.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의 일생에 일어나는 일들 또 고통의 주제를 감사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 안에서 휴라든지 아이고라든지, 예, 그렇게 감정으로 소화해내지 않고 그의 감사를 고백으로 담고 선포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찬양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 선불로 합니다. 왜냐하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래요? 기도를 한 사람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네. 때로는 응답이 먼저 온 것 같고 그 다음에 고통이 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통 중에 이미 응답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여전히 고통은 지속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 우리를 질적으로 더약하게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예,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우리는 그 고통이 놀라웁게 승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미리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들의 경험적인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가불해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예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쁘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리 아젠다가 준비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팔이 강하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고백은 아우 이제 잘 됐어요 라는 이야기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의 그 패턴과 주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그 기대감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실 때에 음부의 권세가 지옥문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천국을 열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었기 때문이라 얘기하실 때에 주님은 이미 많은 것을 거기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 순간에 이미 복음사역이 어떤 일로 이루어질 것인지가 거기에서 이미 얘기되는 거예요. 이미 선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10년 후에 일어날 일과 우리 인생에 일어날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세월을 보니 너무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소원 속에 이미 우리의 세월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벽에 이렇게 고백하게 하고 우리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실 리가 없어요. 고작 우리들이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의 문제를 피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뿐이라면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로 이불 속에 누워서 근심해도 똑같은 효과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미리 우리가 선취적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거죠. 근심의 예상이 아니라 갈등의 예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노파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사업을 잘하는 분들은 결정이 빠르죠. 네. 물론 무대뽀가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무대뽀고 술 잘 먹고 큰 소리 치면 장사자라고 사업자라는 줄 알았지만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죠. 섬세하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돈도 잘 벌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예, 결정을 분명하게 빨리 내리는 거죠. 저는 이것을 매듭을 잘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잘하면 돈 잘 벌게 돼 있죠. 예, 왜냐하면 결정이 빠르니까 예, 선한 결정 분명하게 빠르고 그리고 악한 것들은 그때그때 떼어서 버리니까 예, 선한 경험들이 집적되고 나쁜 것들은 설 자리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예, 헛된 것들에 예, 마음을 많이 쓰지 않게 돼서 그래서 잘 관리된 이 숲처럼 말이죠. 예, 모든 나무들이 잘 관리되어 있고 패턴화되어 있죠. 거기에 뭔가가 이런 원시림처럼 불길한 조짐이 스며들 틈이 없는 거죠. 예,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만약에 회사나 공동체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가서 굉장히 견고하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예, 우리 신앙 공동체는 그렇게 견고하고 건강하고 예, 그러한 느낌을 원수마귀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파고 들어갈 틈이 정말 없어. 공작하기가 정말 어려워. 그래서 아마 아예 하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터가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한나는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미리 선취적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높아심은 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그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는
자신을 기뻐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셨어요. 우리 생각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언제나 넘쳤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그와 함께 기뻐함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제와 같습니다. 장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비통하고 세상에서 연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아주 독한 슬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슬픔을 당할 때 검은 옷을 입고 침칫 슬픔과 내가 더 우울한 표정을 지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줄까? 아니요, 그렇게는 절대로 위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기독군 권사님들은 어떻게 위로해야 될 줄 알아요. 그래 가서 물론 깨어나 주지만 그러나 아이고 이거 그래서 어쩌자고 이런 일이라서 어떻게 너 어쩌려고 그래 이거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기독군 권사님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서 밝은 찬송을 들어주고 그리고 식사하게 하고 힘을 내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소망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참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가 그렇게 울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독려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자. 예배는 축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들 가운데 모든 근심과 걱정과 우울을 다시 재생산하려 할 거예요. 신앙 공동체는 믿음의 이름으로 근심하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그럴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위로가 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3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찬양받으시고 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그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에게는 감추어진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멀리한 이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오겠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원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약함을 아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의 약함이 죄로 인한 것일 때에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화된다면 그건 나의 약함이 아닐 거예요. 벌써 정당화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무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기의 죄가 무기가 되어 있는 것은 마귀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우리 안에서 죄가 약함을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이를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사함받고 또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니까 그런 거죠. 그 대신에 우리가 안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요. 알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고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도 역시 적용됩니다. 4절에서 8절까지의 이야기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이에게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면서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집은 왜 이렇게 안 나와요? 또 내 삶에는 왜 이런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나요? 심지어는 주차장 자리가 왜 없어요? 라는 얘기까지 하나님의 전능은 원망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건 또 도킨스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죠. 너희들이 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됐어?
러시아의 교회들이 다 기도했는데 왜 러시아는 공산화됐지? 라는 뭐 쓰나미를 맞은 사람 중에 기독교인은 얼마나 됐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소위 이 스페큘리데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봐야죠. 하나님의 전능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정을 의심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지 못하시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게 없어요. 모든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네.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전능이에요. 그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분은 주어이시지만 동사로 일하신다. 네. 그분은 아주 작은 일에 관심을 갖는 굉장한 장인이죠. 저는 집을 짓는 분들 중에서도 이 미장을 하는 분들에게 항상 경탄합니다. 그분들의 그 작은 손놀림이 있을 때마다 이 모양이 완성되고 달라지는 모습이 굉장히 신기롭습니다. 예, 돌을 쭉쭉쭉쭉 쌓아나갈 때 물론 예, 기준자가 있고 그러지만은 얼마나 그들이 숙련되게 예, 매번 되풀이되면서도 똑같이 오차 없이 해내가는 것들을 보면요. 예, 이게 이 흑손 그런 거죠. 이렇게 탁탁탁탁 탁탁탁탁 치면은 예, 정말로 이게 수평이 순식간에 잘 맞아가는 모습을 볼 때 감탄하게 돼요. 하나님의 손도 그와 같을 거예요. 아이를 받아내는 산파에 익숙하고 안전한 손놀림, 예, 그것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명의 오차가 적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손이신 하나님. 그는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세상을 패배선하려고, 우리가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개선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맞죠? 아프리카에 저희가 본 것은 있어가지고 뭐 아프리카 가서 막 집도 지어주고 뭐 페인트 칠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가가지고 페인트 칠을 하기로 했잖아요. 예, 페인트를 엄청 가져가서 저도 하고 막 페인트 뒤집어쓰면서 했는데 예, 아프리카를 무시하면 안 돼요. 아프리카 아무리 시골에 가도. 근데 페인트 칠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예, 아프리카 뭐 몇 시간 밖에 있는 도시에서도요 부르니까 차 타고 화이바 쓰고 딱 작업복 입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냥 와요. 그래서 반나절 만에 저희가 칠한 것들을 다시 완전히 새로 칠해서 예, 깨끗하게 멋지게 칠해주고 우리는 돈을 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서 우리가 직접 봉사했다. 굉장한 뭐 그죠? 뭐 페인트 뒤집어 쓰고 왜냐 아프리카 그런 거 없으니까 있어요. 다 있어요. 비포장도로에다가 전기도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아프리카를 무시하면 안 돼요. 다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부품도 다 있어요. 그 쓰러져가는 집 같은데 창고 같은 데서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게 다 나와요. 예. 그 대신에 끝까지 지켜보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 영수증도 잘 보기는 해야 되지만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문가가 해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했어요? 예, 가만히 서서 지켜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돈을 내고 예, 차를 타고 와가지고 우리가 하루 동안 막 하면서 힘들었던 거 반나절 만에 깨끗하게 다 치려버렸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가 예, 돈으로 하자. 예, 전문가에게 맡기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은 전문가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손 놓고 지내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나는 바로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움이잖아요. 그는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게도 하시지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말이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분에게 주권이 있는 거죠. 심술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에게는 그 같은 능력이 있다는 거죠. 네? 네. 하나님은 월스트리트이시고 하나님은 예, 국제무역센터 본부이시고요. 하나님은 교통시각표를 짜는 예, 그 핵심 프로세서이시고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시뮬레이션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찬양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재판관이십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거룩한 자들, 예, 하시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 그분은 그들을 높이시고 또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는 묻습니다. 여호와 앞에 설 자가 누구냐? 그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서게 되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죠. 레위 지파의 이름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의 집안도 레위 사람들인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인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그들의 발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그 하나님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자손들을 믿음으로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예, 자녀에게 이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은 뭐냐면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레샤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고 또 이 레샤임이라는 말은 풀려났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아웃글루스트,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풀려나버렸어요. 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게서 풀려나니까 뭐가 생기죠? 예, 다시 질적으로 해체되어버린 거예요. 예, 분리되어버린 거예요. 분리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거기에 맴돌고 있어요. 창조 전에 뭐가 있었죠? 흑암이, 공허가, 혼돈이 거기에서 이렇게 깔려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신의 지면 위에서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다시 빛이 이렇게 일어나는 창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 하나님으로부터 풀려난 자들에게는 흑암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고 한나의 노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예. 정의와 공평, 그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인생은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라고 말씀드렸죠. 네. 느낌표는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경배입니다. 푸념이나 탄식이나 뭔가 의문에 찬 것이 아니고 온전한 경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직분입니다. 우리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의 자동차에 또 유튜브에 아마 찬양이 뭐 연속 찬양 듣기 그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면 저는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편인데 그래서 찬양은 저는 직접 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안에서 찬양을 이렇게 대리로 찬양시키는 것도 좋지만 모르는 찬양은 여러분 들어봐야 되죠. 그러나 찬양을 직접 하는 걸 좋아해요. 예. 누가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뭐예요? 수없이 많이 있죠. 수없이 많이 있죠. 예전에는 예수님 만나고서는 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좋아하게 된 찬양은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이 찬양도 너무나 좋아했고요. 그리고 이 찬양을 제가 처음 들었던 것은 돌아가신 이동범 장로님이라는, 예, 우리 그리스도인이면서 아마 성악가 테너 중에서는 거의 원조에 해당하신 분이었을 거예요. 이동범 장로님, 그분이 그 테너 음성으로 부른 찬양을 들었을 때, 야, 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죠?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찬양인데요. 아, 이 찬양을 테너 음색으로 쭉 부르는데, 야,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있을까? 네, 주님이 주신 꿈, 지난 밤에 주신 꿈을 그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찬양은 또 그렇게 노래하죠.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정녕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그 찬양 너무나 마음에 언제나, 예, 인 어릴 때 들은 찬양인데도, 청소년 때 들은 찬양인데도 지금까지, 예, 너무나 좋은 찬양입니다. 예, 이 찬양이 우리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예, 어려운 시대를 살던 이들에게 이 찬양은 그들의 삶이 되었고 그들의 인생이 되었고 그들의 앨범이 되었고 그들의 묘비명이 되었고 그들의 자녀에게 인생과 그 자녀들의 삶에 흐르는 주제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네. 마커스 것도 좋은데, 그렇죠? 마커스 것들만 꽃들도 구름도 그 좋은데, 그런데 우리 부모와 또 그 부모가 불렀던 그 찬양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고 주님은 우리의 최고봉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